어? 저기. 아니, 잠깐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일어나. 아니야. 원래 대림선에서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포천에 있는 우리 정민 코치님을 모시고 이 네트플레이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 네트플레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아주는 거. 수준이요? 네. 한 C+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준 미달인 걸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는 B-. 네. 네. 둘 다 재수강이네, 재수강. 재수강이구나. 네. 그래서 재수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자, 포천의 원탑 코치 우리 정민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재수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거 배우고 싶어요. 제가 헤어핀을 상대방이 잘랐을 때 그거를 이제 와이퍼샷이라고 하죠. 저는 거의 네트를 다 치거든요. 네. 상대방이 네트 치라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1점 그냥 헌납하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겨요. 그래서 이게 와이퍼샷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거를 오늘 배워볼 건데 그 요령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제 헤어핀이 엄청 짧게 왔을 때 풋스윙을 때리고 싶을 때 스윙이 나오면 레터치 아니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트랑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빠르게 밀어줘야 공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레트 안 건드리고 빠르게 헤어핀 레트가 여기 있으면 공이 이만큼 떠도 와이퍼샷 하나면은 다 넘길 수 있어요. 아, 공을 이렇게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미리 간 상태에서 이렇게만. 네, 세운 상태에서 레트에 바짝 세운 상태에서 바로 밀어줘요. 바로 밀어. 빠르게 밀어야 되는데 천천히 가면은 삑사리 맞아서 공이 뜨거든요. 네. 공 캐치한 상태에서 빠르게. 네. 그럼 이 와이퍼 샷을 언제 어떻게 이제 경우가 쓰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이제 상대방이 헤어핀을 하고 뒤로 빠졌을 때 푸싱을 하려고 했는데 공이 짧아가지고 못 때리는 경우에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미는 상태가 있고 이제 거의 헤어핀을 미리 예측했다 헤어핀 올 거를 예측하고 헤어핀이 왔을 때 공이 조금 뜨면은 푸싱이 짧게 쳐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상 외로 짧게 왔을 때는 빠르게 와이퍼샷. 엄청난 고급 기술이네요. 이게 자체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시죠. 코치님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보시죠. 자. 아니 제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니야. 원래 대림선에서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거. 아니면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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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던져 보시면. 오. 최대한 짧게 줘 보세요. 와. 세워서 빠르게 가면 돼. 빠르게. 빠르게. 네, 왜냐면은 힘 주고 꺾으려고 하면은 팔 전체가 가는데 공 치는 순간 얘를 잡아야 돼. 그립을 빠르게 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거든. 창문 닦는 느낌으로. 창문 닦듯이 다 힘주는 게 아니라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빠르게 잡아야 돼. 스윙 소리 나게. 그 정도로 빠르게 해야 공이 짧은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 엄청 짧게 줘. 이런 거 푸싱 때리면 걸리잖아요. 아,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짧은 공을 빠르게 캐치. 이런 거 빠르게 들어야 돼. 힘 주고 빵 하면은 공이 옆으로 가거나 걸리니까 힘 풀고 있다가 빠르게 감아야 돼. 이게 세게 치는 게 아니네요. 옆으로 빨리 긁어야 공이 아웃이 안 나고 넘어가는데 천천히 가버리면은 공 따라 같이 넘어가 버려요, 공이. 아무리 짧아도 이만큼 짧아도 이것만 잘하면 다 푸싱 다 같아요. 다 푸싱이라 이게 아니라 왜냐면 푸싱은 이 푸싱은 한 이 정도 된 푸싱만 할 수 있는데 이만큼 된 것도 이거 긁으면은 다 넘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네. 자 스톱 멀잖아요. 공이 오면은 스톱. 너무 넘으면 안 돼요. 레터 치면 안 되니까 중심에서 좀 뒤로. 팔이 앞 한 번 더 뒤로. 한 발 더 뒤로. 중심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빠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레터치 처음부터 레터치 레트를 세워서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기다렸다 힘 풀고 있다가 여기서 빠르게 언니 이거 봐요.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가 아니라 팔을 쭉 펴고 빨리 얘를 펴고 끌고 와야 되는데 구부린 상태에서 폈다가 필요하니까 완전 쭉 펴다 봐요.
여기서 네. 빠르게. 빠르게 기다려. 좋은 순간 긁어. 빠르게 긁어. 다시 더 낮춰야 돼. 저희가 여기 있는 공 치는 건데 라켓이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만 얘가 그렇죠. 네. 자세를 낮춰서 짧게 온 거 긁어. 긁어. 기다렸다. 힘 풀고 있다 빨리 왼쪽으로 걸고. 하나. 뭐가 문제일까요? 좋은데? 그렇죠. 문제죠. 스톱. 아니,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긁는 게 아니라 네, 네. 완전히. 아, 이걸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긁어야 돼. 공이 이렇게 낮은 네. 거를 얘를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네. 얘가 이렇게 떠있으니까 공이 이렇게 낮춰. 낮춰서 얘를 네. 빠르게. 먼저 옆으로 긁어봐요. 와이퍼. 그렇죠. 와이퍼. 그렇죠. 다시 와이퍼. 이거 봐요. 거기서 푸싱 해봐요. 원래 했던 푸싱. 이거. 이 정도. 거리도 다 푸싱이 가능해.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싹 긁어야 돼. 쉑 소리 나게. 이거 봐요. 몸이 이만큼 들어오고 팔도 이렇게 되니까 잘 안 긁히는 거예요. 팔로 빠르게 긁어야지. 그렇죠. 팔이 더 옆으로 뻗어야 돼. 옆으로. 그렇죠. 거기서. 짧은 거. 기다려. 이거 봐. 공 오는 순간 공 캐치. 기다렸다. 공 오면은 그때 빠르게. 그렇죠. 공 왔다. 그렇죠. 공 왔다. 그렇죠. 기다렸다가. 그렇죠. 막 달려오는 게 아니고 공 보고 들어와야 돼. 그렇죠. 공 왔을 때 빠르게. 그렇죠. 공 왔을 때 빠르게. 다시. 공 왔을 때 빠르게. 그렇죠. 공 왔을 때 빠르게. 더 긁어. 그렇죠. 세워서 싹 긁어봐요. 나. 그렇죠. 나. 그렇죠. 나. 그렇죠. 잘해. 완전히 싹 긁어.